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진정성 있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주말은 이제 시청자 종목 분석 시간이죠. 여기 이제 나래나노텍 현대인프라코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나래나노텍 부탁드립니다. 매출 변동성이 있어도 회사 자체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대주주 물량은 언제 풀리며 영향도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주주 물량은 풀리는 게 자체가 이상한 거죠. 만약에 대주주가 물량을 바로 팔았다. 그래서 시장에 이거를 갖다 유통 주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면은 이 회사는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 예탁 기간은 1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대주주가 판다.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리고 뭐 나머지 매출 변동성 부분 요건 한번 보도록 하죠. 나래나노텍 여기 보시면 5,990원으로 2.22%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적네요, 그죠? 662억 원. 그리고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뛰었다가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이제 당기순이익 자체도 확 줄었다. 일시적인 부분이 컸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장비 소재주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장비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고정적으로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감가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거지. 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신규 설비자가 있지 않는 다음에야 이제 매출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보유 지분 보시면은 42% 정도로 뭐 경영권 방어는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 요 동향을 보시면은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다. 우리가 주가를 갖다가 예측을 할 때에는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니까 주가의 폭락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겠죠. 사업의 개황 이렇게 보시면 나래나노텍은 뭐 디스플레이 패널의 정밀 도포, 코팅을 위한 장비를 제작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설치를 하면은 뭐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다. 요렇지 않은 다음에는 신규 회사를 갖다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래나노텍만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 요 부품 자체 혹은 기계 설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은 포토 장비, 모듈 장비, 코팅 장비 이렇게 있는데 코팅 장비가 확실하게 전년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팅 장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제작 공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점도 약액을 코팅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뭐 코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재료 가격이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갖다 절감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 주요 매출처 보시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C사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매출액 자체가 B사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절반 이상 줄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가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이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나 기본 주당 이런 것들이 다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및 수주 상황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패널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여기 딱 반기인데 곱하기 2만 해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모자라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적자폭이 커지는 거고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차트에서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실적이 아무리 컨센 하위에 있다고 하지만 매출형이 성장성 뚜렷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져서 궁금합니다. 대외적인 이슈 혹은 공매도가 문제인 건지 다른 게 문제인 건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상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개별적인 견해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7,000원인 거고요. 시가총액 보시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매출액 보시면 뭐 평이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나래나노텍과 다르게 조금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증가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부채 비율 약간 있지만 이런 부분 다 상관이 없고요. BPS는 현재의 주가보다 상당히 높으면서 아, 주당 청산 가치가 오히려 주가보다 높구나. 그러면 향후에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개인적인 투자자로서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보유 지분 자체도 한50% 가까이 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연결 재무제표에 보시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가 높게 올라오면서 이것도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당사는 건설 중장비, 엔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동률이 92%, 그 다음 뭐 33.2%, 그 다음 85.6%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변동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제가 80% 정도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92% 너무 좋은데 33% 이거 의문점 들고 85% 좋은데 72% 조금 모자란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등과의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수금이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외화 지출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위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2분기보다는 훨씬 더 높게 1,300원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상당히 인프라코어에게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반기 요거 아까처럼 곱하기 2만 해도 전년도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알수 있으니까 당연히 실적은 좋을 것 같고요. 수주 현황 이렇게 보시면은 폴란드 K2 전차, 그 다음에 튀르키예 차세대 전차 탑재용 엔진 공급 이런 게 있으니까 방산이랑도 같이 움직인다. 야, 현대 인프라코어는 방산도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왜 올라가지 못했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포스코 홀딩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포스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배당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런 무거운 주식일수록 주가 차익을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가 배당금이 한 24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가 배당률이 3%야.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얼마죠? 미국 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그러면은 국채에 투자하면 훨씬 더 주식보다 안전한데 금리 자체도 요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죠.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의 주가의 상승은 유동성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개인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올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했고 개인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주가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배당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신 대로 여기 보유율 보이시죠? 보유율 자체도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보이시죠? 왜냐면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환율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이 많이 오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외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주식을 사는 게한 550조라고 봅시다. 근데 환율이 1% 정도 바뀌잖아요. 1% 바뀌게 된다면 환차손으로만 얼마가 손실을 보게 되는 건가요? 약 5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야, 이거 주가보다 환차손이 더 심하니까 그냥 팔고 나가자. 이런 식의 그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투자하실 때는 한 방향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이 됐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도 보셔야 되고 주변 상황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쁠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건설업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과연 우리나라만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나래나 옆에 여기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저가 5,490원으로 찍고 내려왔지만 어쨌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캐시플로우 자체가 선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적자폭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면 여기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따상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 걸 수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자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원청,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뭐한 LG 디스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LG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금 매출이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다.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뭐 코팅을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매출액이 나겠어요. 특히나 여기에다가 장비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적자가 나는데 무슨 수로 생산을 갖다 늘리고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뭐 TV 교체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짜잘한 것들은 바꿀 수 있겠지만 뭐 고가의 상품들은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뭐 아까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팅 해당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4,255원까지 갔다가 급등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어느 정도에 떨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환차익보다는 배당을 보고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동성 자체가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테마성을 타지 않는 다음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분명히 한번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 테마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원래의 값어치랑 상관이 없이 주가의 등락만 가고 있는 거다. 테마성을 탔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재무적인 부분에서 전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변동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죠? 변동성은 거의 없는데 주가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분명히 테마가 강하다는 거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 하셨으면은 그냥 좀더 버티시거나 오랜 시간을 갖다가 여유롭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떨어질 때마다 물 타세요, 그냥. 추가 매입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춰서 어느 정도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고 이런 테마가 아닌 조금 이제 짧게 보는 테마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봤는데 하나는 유망한 테마고 하나는 조금 이제 불안한 테마로 가는 거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하나라도 뭐 건설주, 장비주,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처럼 디스플레이주 이런 것들은 둘다 크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주말 동안에 이제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영상을 좀 급하게 찍은 것도 있어요. 그렇고 자막을 이번에는 넣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성황 투자를 항상 기원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창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종목 분석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